이나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죠. 그 구체적 정황들이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 전문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. 피해자가 혼자 떨어졌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들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. 송우영 기자입니다. 피해자가 추락하는데 피의자 A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.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입증할 수 있다며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이 판단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 교수의 분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. 현장을 검증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전했습니다.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1m가 넘는 높이의 창틀에서 혼자 떨어졌다면 올라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. 한 팔로 밀고 조금 올렸고 다른 팔로 다시 밀어서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눌린 자국이 어떻게 나올까? 지그재그로 나오겠죠. 예예. 그런데 여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. 높은 창틀을 넘기 위해 벽을 짚은 흔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손 그 미세물 검사를 했을 때 벽에 있는 페인트 같은 게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짚지 않고 떨어졌다. 이 교수는 당시 피해자가 오랜 시간 창틀에 엎어져 있다가 떨어졌을 걸로 추정했습니다. 그럼 머리 쪽이 더 무거우니까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내리겠죠. 네네. 그래서 다리를 들어서 떨어뜨리지 않았나. 이 교수는 또 경찰 초기 수사 기록에서 성행위를 하려던 중 밀다가 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A씨가 한 자술서도 봤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토 소견도 종합해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재판을 앞두고 있는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추락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JTBC 송우영입니다.